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비싸지고 소고기보다도 더 비싼 고기가 돼버렸지.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. 근데 고래는 한 마리를 잡으면 양이 많고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고기 대용으로 단백질 섭취도 하고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로 고래 과자도 만들어 먹고 뭐 이웃들 간에도 육회를 해놔 놓으면 나눠 드시기도 하고 했는데. 울산 장생포와 함께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포항 앞바다. 고래가 잡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. 그 옛날 이곳 사람들에겐 고래고기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. 세월은 흘러갔어도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당시에는 오일 시골장에도 고래고기 다 삶아가 팔러 다녔는데 우리 동네학교 다닐 때,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석유가 불떴을 적에는 상어고기인지 고래고기 내장 깨가지고 초롱불 썼습니다. 요거 초롱불 끝까지 호롱불이지 요래 불피아가 썼어요.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죠. 포항의 명물 문어를 전문적으로 삶아 판매하는 골목도 있는데요. 예로부터 이 지방에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상에 문어를 올렸다고 합니다. 재미있는 얘기도 전해오지요. 옛날에도 문어를 많이 드셨다면서요? 예, 다리가 여덟 개라서 가고 보러 가면 붙으면 팔자도 고치고 또 부자도 되고 또 가게도 잘 붙고.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죽도시장. 그곳엔 펄떡이는 삶의 활기가 살아있습니다.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읍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국수공장이 하나 있는데요. 40년 넘게 국수를 만들어온 할머니와 긴 세월을 함께 해온 기계는 오늘도 길다란 국수가락을 쭉쭉 뽑아냅니다. 이제는 수요가 줄어 일주일에 한 번만 국수를 만든다지만 이 작은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시절도 있었죠.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국수 그 쌈만 먹고 뿌지가 죽도 써먹고 시래기였고 그러니 많았지 뭐. 옛날에는 결혼하면 국수 저거 뭐 한 집에 보통 능금 상자, 사과 상자 있지요. 그거 다섯 개씩 여덟 개씩 그래서 한 집에 결혼식이 뭐 국수 삼아가 잔치합니다. 한때는 구룡포에만 해도 국수 공장이 아홉 개나 있었다지만 지금은 여기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뽑아낸 국수는 바깥에서 말리는데요. 반죽보다 바람에 더 민감한 것이 국수랍니다. 햇볕 아래서 국수가락이 바닷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마치 빛바랜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. 평생 국수가락을 만지며 살아온 할머니는 느낌만으로도 바람의 종류를 가늠할 수 있답니다. 바람이 있거든. 새바람, 갈바람, 하늘바람. 갈바람은 바다에서 이래 나오는 바람이고, 응? 하늘바람은 저 산에서 이래 내려오는 바람. 그거. 북동풍은 새바람은 이래서 불어오는 거야. 지금 저 깃대 보소. 이래 안 불어오는 거야. 이랬건 이거 국수가 초리안한 거고 초리하게 말인다. 바다를 품고 산 어머니의 세월이 만들어내는 국수. 그 정겨운 맛은 세월을 따라 더욱 깊어갑니다.